네, 텔리파입니다. 제니맘입니다. 전화는 거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귀농 우리 부부는 이렇게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처 구독 못 하신 분들은 꼭 구독해 주시고요. 이제 저희가 귀농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작이잖아요. 그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저희 둘의 부부의 그 마음의 일치죠.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아마 지금 저희가 여기 내려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둘이 시골에 가서 살아보자,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을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살면서 어려운 점이 붙어도 어려운 점이 부딪혔을 때 서로한테 너 때문에 여기 왔어 이런 소리 안할수 있는 삶을 살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원망을 들을 필요가 없죠. 서로 마음이 딱 맞았으니까. 그래. 그거부터 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마음의 일치. 딱. 그러면 두 번째, 딱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 우리 시골에 가 살자. 그럼 어디로 가죠? 딱 떠오르시는 게 그럼 아는데, 영고,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곳, 아니면 전혀 모르는 곳, 생소한 곳. 그래서 그 갈림길에 저희가 있었는데, 저희는 결정을 연고지보다는 전혀 모르는 곳. 저희가 처음 가보고, 아무도 저희를, 뭐, 저희가 뭐, 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저희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기로 거기까지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게 두 번째 과정이었어요. 그게 사는 사람 아는 분이 계신 곳하고 없는 곳하고 우리 차이점을 볼때 가장 중요했던 행동 거지가 사람 아는 분이 계셔서 털어놓고 있는 곳에 갔을 때와 가지 않았을 그 문신의 폭이라고 그러죠. 그게 더 넓어질 것 같았던 거예요. 아는 곳에 가면 그분의 또 여태까지 싸워온 거에 따라서 또 우리 또 방향이 폐를 끼칠까봐.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바운드리 안에서 우리가 뭘 결정해야 되거나 그걸 따라가야 되잖아. 근데 완전히 진짜 제로백인 상태에서 저희는 하고 싶었던 근데 거죠. 또 장점도 있죠. 조금 아무래도 좀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저희보다 그래도 연배가 높으신 가족이나 뭐 아는 곳이라면 뭐 친한 친구거나 관계가 좀 형성된 사람들한테 가기 때문에 조금 덜 어렵게, 그러니까 조금 쉽게 출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선택한 저희 거는 부부의 결정은 연고가 없는 곳으로 선택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전혀 연고가 없는 곳으로 기초를 근데 그 저희들이 귀농 2000지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귀농 2000 박람회예요. 귀농 2000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그 중에 영동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부스에서 이제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메리트들을 좀 많이 느껴갖고 여기를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한번 그 탐사죠. 탐사를 굉장히 많이 이쪽 오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영동이라는 곳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캠핑도 하면서 저희가 여행도 다니면서 영동이 어떤 곳인가 엿보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봄하고 가을에 많이 왔었는데 너무너무 경치가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매력에 아주 푹 빠져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급해지는 단계가. 정말 막 서울에 올라오면 답답한 거예요. 그쵸? 예, 빨리 가고 싶다는 거.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영동에서 지냈고, 그다음에 주중은 이제 여기 이 도시에서 생활했는데 그러니까 막, 주말이 막 기다려질 정도로 빨리 가고 싶다. 그 영동에 뭐 누가 반긴다고. 그래서, 빨리 한번 또 가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까지 다다랐어요. 네, 여러 가지 귀농 준비를 하면서 이 귀촌 교육, 귀농 귀촌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창업자금을 대출받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귀농 귀촌 교육을 100시간을 이수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가기에는 힘들었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으로 2시간을 받으면 1시간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오픈을 1시간하고 그래서 귀농 교육을 온라인으로 100시간을 받았어요. 그래서 50시간을 인정받았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교육은 1박 2일짜리 교육 같은 것도 지자체에서 하는 교육이거든요. 보통 요즘에 잘 알아보셔야 되는데, 귀농 창업 교육, 창업자금 받을 때 귀농 100시간 교육이 있었는지가 포인트로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 50시간을 만들어서 100시간을 만드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건 지자체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자기네 지자체에서 하는 거. 영동은 영동군 지자체에서 하는 지자체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50시간짜리 영동군에서 하는 지자체 교육이 있어가지고 그걸 1박 2일로 받는 걸 해서 100시간을 채웠습니다. 이거는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창업자를 받을 생각이시라면 꼭 100시간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귀농하기 위해서 또 저희는 또 시골생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카페의 도움을 저는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큰 카페에 또 가입을 해서 시골생활 먼저 하신 분들의 또 경험담도 많이 읽어보고 시골생활의 어려움과 또 좋은 점 여러 가지를 그냥 벼락치기로 막 습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정말 시골 가면 저렇게 생활을 할까? 시골의 어려움이 저렇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시골생활 하면서 그런 부분들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물론 틀린 것도 많아요. 그쪽이 다 진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또 판단할 때 그 카페에서 얻은 그 경험, 간접 경험 그런 경험담들이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첫 번째, 영동을 빨리 내려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빨리 시골 생활하기 위해서 우선은 집을 뭐 매입하는 것보다는 전세를 먼저 얻어서 살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아주 저희 마음에 쏙 드는 크죠? 마당도 크고 집도 크고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런 집을 저희가 전세로 일단 얻었습니다. 이 집이요? 그런 집을 얻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집을 얻었는데 여기 얻은 게 아마 12월달경에 얻어서 급하게 이사를 내려왔죠. 이쪽으로 12월달에 급하게 내려오면서 이제 저희는 직장을 바로 제가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일단은 집만 집하고 우리 셀리맘님만 여기다 영내 갖다 놓고 저는 다시 주중에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식당 생활을 했죠. 부천에서 식당 생활하면서 처음에 6개월은 주 5일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4일 근무 6개월, 주 3일 근무 6개월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줄여나갔어요. 그 근무 시간을 그 맨 마지막에는 주 2일 근무까지 간 상태에서 제가 직장을 그만뒀죠. 그러니까 연착륙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때는 이제 내려오면 시골 일하고 주중에는 다시 서울 부천 가서 또 회사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연착륙을 시켜서 해서 주 2일 근무까지 떨어뜨린 상태에서 저희가 완전히 이곳으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오는 상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부부 아닌 주말부부가 됐는데 그때는 정말 아직 전혀 시골 생활을 해서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었어요. 본격적으로 뭐 농사일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면은 뭐 또 바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빴고 저는 저 나름대로 좀 남편이 없는 시간에는 굉장히 무료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시골에 와 산다는 공기도 좋고 도시하고 좀 틀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하나하나씩 적응하는 단계였어요. 그 2년 동안. 2년 동안 살아보니까 이제 영동에서 저희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빨리 구하려고 이제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연세기한이 끝나가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땅이 하나 딱 나온 거예요. 부동 선생님께서 두 번째 추천해 준 매물이었는데 저는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 땅이 되려고 했는지 저희 마음에 들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 그 땅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얼마 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최대한 뽑아내면 얼마까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금액을 마음속에 품고 갔는데 딱 그 얘기를 딱 거기서 그 장면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이 땅을 계약을 하게 됐죠. 근데 계약할 때 이제 저희들이 가진 자금이 있었고 모자라는 자금이 있었고 그래서 자금을 저희는 돈 플러스 귀농 창업자금 대출 받아서 이 땅을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귀농하기까지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좀 아쉬움이 좀 조금 남아요. 너무 한 곳에 충북 영동도 물론 좋지만 다른 곳도 한번 기웃거리면 더 좋은 데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조금은 좀 여유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갖고 왔으면 지금 하는 고생보다 좀 덜하지 않았을까. 저희 부분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틀리니까 저희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세상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죠 뭐. 그러니까 자기의 성판에 맞는 곳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족한 영상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또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